toward me and look so weak.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eyes. And everything we said we'd be, we just traded. 네, 본 차량은 제주도로 가서 운행을 할 건데 이렇게 햇빛이 비춰서 좀 상세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차주분 잠깐 영상에 담을 건데요. 햇빛이 강해서 실내가 자세히 보이지가 않네요. 아, 차량을 한 번쯤 보고 싶으면은 우리 차주분한테 양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오시고. 우리 구의관 고객님이십니다. 차는 어떠신지? 아, 제가 지금 카니발만 지금 세 번째 바꾸는데 너무 좋네. 끝내주네. 진짜 차 잘 나왔고요. 역시 아트원. 아, 믿음이 갑니다. 역시 훌륭합니다. 제주도 가면 손님들 혹시 가면 보여줄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지금 현재로서는 처음으로 내려가는 아트원 글로벤 차량 같은데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제가 시간이 되면은 방문을 할 거고 안 되면은 저 있는 쪽으로 오시면은 언제든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전화번호 남겨도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제 전화번호 언제든지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아무 때나 전화 주십시오. 네, 오늘은 제주도에 친한 동생이 이렇게 두원 글로벤 하이드무진 구입해서 출고까지 하게 되는데요. 혹시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서 방문하시면은 차를 보여준다고 하는 친한 동생입니다. 그래서 튜닝비 많이 깎아줬습니다. 한라봉으로 퉁도 쳤습니다. 뭐가 형 진짜 이거 끝내준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야지. 진짜 뭐 와. 오케이, 알았어. 하여튼 그 잘 사용하고. 네. 형이 제주도 가면은 언제든지 나 차 좀 빌려줘.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이렇게 그 우리 제주도 친한 동생 차 출고 영상 같이 담아봤고요. 늘 식상하게 아트원 24 채널 저희가 차량 출고만 올렸는데 앞으로는 좀 더 유익하고 즐거운 멘트 그리고 즐거운 거리 부합해서 유튜브 영상 올릴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우리 제주도에 있는 부의광 고객님도 마찬가지로 이 차와 더불어 행복하게. 예, 10년은 타야지? 예, 타야죠. 당연히. 10년 정도 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포근한 날씨, 즐거운 토요일에 역시 오늘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출고되는데요. 본 차량은 육지가 아닌 주로 제주도에서 운행될 차입니다. 역시나 외장 쪽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 기아 순정과도 비교를 해주시고요. 바깥쪽에는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외관 쪽 한번 전체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외관 쪽은 대부분 차량들이 썬팅, 사이드 스텝 그리고 유리막 코팅 등을 작업을 해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실내 쪽은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운전석 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쪽 보고 있는데요. 운전석 쪽에는 이렇게 라인 매트,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장착되고 베이스로는 모노륨 작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조수석 쪽에는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현재 유튜브 실행 중, 즉 무시동 상태, 키가 없는 상태에서도 보조 배터리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차량의 실내 컬러는 새들 브라운,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 옵션, 전체 차량 금액 5,980만원 차량이고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고. 자, 2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열 쪽에는 본 차량은 둘둘 그리고 후석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동 침대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요즘 한창 유행하는 6인승 황제 차박 모드를 갖추고 있고요. 자, 바닥 쪽 보면은 전체가 이렇게 론실 유튜브 바닥으로 되어 있고 앞쪽 꺼진 부분에는 이렇게 바이든 매트로 커버를 했습니다. 통로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론실 매트로 되어 있어서 2열, 3열 후석에는
별다른 매트를 깔지 않아도 폐차할 때까지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상부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상부 쪽으로 올라가기 전에 측면에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는 열기, 한기 차단 효과는 물론 프라이버시 효과도 당연히 있겠죠. 더불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장착되는 주름식 커튼과도 비교를 환영합니다. 자, 상부 쪽도 역시 보겠습니다. 상부 쪽에는 현재 QHD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유튜브 실행 중에 있고요. 더불어 실내 디자인 역시 웰컴 등, 그리고 순정 실내 등, 그리고 후석 대화 모드의 순정 부품, 그리고 자체 스피커와 배터리, 보조 배터리 스위치가 가운데 장착되어 있습니다. 즉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최장 6시간 이상 무시동 상태에서 TV를 시청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가 차량 금액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설명드리고요. 앰비언트 무드 등은 중앙과 사이드 쪽에 있는데 밝기 조절 및 컬러 조절이 가능한 블루투스 리모컨도 함께 제공되며, 실내 쪽 상부 쪽에 보면은 팰리세드 송풍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골고루 에어컨 혹은 히터 바람을 차 안에 뿌려줍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실내 쪽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다는 것도 보여드리며, 특히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천정 디자인과도 비교를 환영합니다. 자, 후석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후석 쪽에 이렇게 앰비언트 무드 등이 컬러가 변하고 있는데요. 아트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야간에 너무 밝은 빛은 오히려 안전운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은은한 앰비언트 무드 등을 설계를 했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후석 쪽에 가서 전기 장치 및 침대 시트도 시연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후석 쪽에 남바 나와도 상관없죠? 네. 네,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남바인데요. 한번 후석 쪽에서도 전동 침대 시트 시연, 그리고 전기 장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후석 쪽에 브레이크 등도 너무 예쁘고요. 자, 후석 쪽에 현재 6인승 승차 모드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론실 매트로 작업할 경우에는 후석 트렁크 부분까지 전부 다 론실이 깔린다는 거. 그리고 전기 장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기 장치, 그동안 유튜브에 없었던 전기 장치인데요. 요는 제주도에 살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가 그렇게 필요가 없다 해서 1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중 충전기가 속에 내재가 되어 있고, 왼쪽 무시동 히터 자리에는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제주도에서는 크게 무시동 히터가 필요 없고 열선 시트만 유지를 해도 충분히 하룻밤을 잘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무시동 히터는 제외를 했고, 역시나 스위치 부분 살펴보면은 전원 버튼, 이 전원 버튼은 사실 100A 보조 배터리가 이렇게 모니터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 버튼을 눌러주고 모니터 쪽에 버튼을 눌러주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100A면 최장 20시간 이상 TV를 시청할 수가 있겠죠. 더불어 C가 아울렛과 USB 아울렛 전원 장치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고요. 자, 본 버튼은 많이 설명했죠. 자, 테일게이트 스위치인데요. 테일게이트 작동 여부,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차박 시에 키나 아니면 앞으로 가서 조작을 해야 되는 부분을 버튼을 이쪽에 달아놔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요.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동승자의 어떤 그 핸드폰 충전이나 기타 여러가지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럼 매일 보셨던 전동 침대 시트 시연도 한번 해볼 건데요. 침대 시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자, 우선 시트를 앞으로 밀어줍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 영상 조금 틀리게 할 건데 우선 시트를 밀어주고 등판을 뒤로 이렇게 전동 스위치를 이용해서 뒤로 넘겨주면은 손쉽게 수동이 아닌 전동으로 시트가 이렇게 침대 모드로 등판이 내려옵니다. 자, 내려온 상태에서 이렇게 층이 재기 때문에 층 지는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방석 부분을 뒤로 이렇게 당겨주면은 수평을 이루는 침대 시트가 되는데요. 자, 본 모드는 현재 1열과 2열 승차 모드입니다. 1열과 2열 승차 모드에서 3열 공간이 이렇게 침대 모드로 변환되는, 즉 아이들한테는 1열과 2열 승차 모드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침대 모드가 된다는 사실. 자, 이 상태에서 성인이 누우려면은 침대 길이가 현재는 15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언더소프트를 올려줘야 되는데요. 언더소프트를 올려주려면 당연히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겨줘야 되겠죠.
ER 시트 앞으로 당기고 언더서포트도 시연하겠습니다. 조력제 한번 도와주시죠. 자, 한 손으로 이렇게 ER 앞으로 당겨만 주시면 끝. 그러면 3열에 이렇게 언더서포트 공간이 남는데 언더서포트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판 안 등판도 제껴줄까 그럼? 뭐 등판도 제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넓은 공간이 또 생기는데요. 이 언더소프트를 한번 들어 올려서 침대 시트로 한번 시연하겠습니다. 해도 돼. 언더소프트는 팔걸이 부분에 있고요. 팔걸이 부분 우측 언더소프트로 올리게 되고, 자, 본 차량은 100A 보조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열선 시트 2단으로 이렇게 키워 놓은 상태고요. 열선 시트가 최장 20시간까지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100A고요. 그 다음에 언더소프트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연장, 침대 시트의 연장이 됩니다. 침대 시트 연장 됐고요. 이 상태에서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750 모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헤드레스트를 빼주면은 빼주고 마찬가지로 벽에 벽에를 넣으면은 최장 1850의 전동 침대 시트가 완성이 됩니다. 바닥 쪽에는 열선이 깔려 있고요. 무시동 히터는 없는 상태. 햇빛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데요.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부 쪽에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할 건데요. 상부 쪽 후석에서 봤을 때 상부 모델이고요. 현재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장착되어 있고요. 앰비언트 무드 등 그리고 실내 등 전체적인 디자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실내 디자인과도 비교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봄 기온이 물씬 풍기는 따뜻한 날씨 2월의 주말입니다. 앞으로 3세대는 물론 4세대 신형 카니발 그리고 하이리무진 카니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아트24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